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골드락스라고 해서 집에서 편안히 쉬다가 갑자기 시장이 뭐 조종?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급하게 각도기님을 찾아뵙고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삼계탕에 연기가 안 났는데 들이마셨더니 입 천정 다 되었다. 저는 유한락스를 잘못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네. 요즘 시장이 정신이 없어서 저도 정신이 없나 봅니다.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줄 알았는데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을 판단을 해야 할까요? 어려우니까 초과 수익이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 미국 시장처럼 항상 꾸준히 상승하다던가. 근데 잘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수익률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장이 한국 시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조정 때 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한번 이뤄보자 라는 마음을 먹으신다면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고요. 사실은 일반하게 좀 별로 신경 안 쓰고 조금 재테크 더 해보겠다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갔고 미국 자원들을 계속 모이니까 미국은 뭐 남들 막 떨어져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가는 이유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실력을 잘 기르시면 한국 시장이 초과 수익 내기는 꼭 나쁘진 않다 라고 보여주고요. 사실 주식이 이렇게 보면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한 4% 5% 정도 이렇게 최고점 대비 떨어진 것 같은데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오르는 종목 대비해서 그래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종가를 보고 나면 떨어진 폭보다 내 계좌는 녹아내린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각도기님께서는 대응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이도 저도 다 하기 힘드시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싼 주식 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이렇게 싼 주식 사신 분들은 떨어져도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아유 그래도 뭐 이 회사가 망하겠어?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싼 주식 샀는데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더 떨어져? 이런 생각 들던데요 저는. 더 사야죠. 네, 더 사야 돼요. 그때는 진짜 더 사야 되고 돈이 없으면 다른 주식 좋지 않은 조금 얘보다 덜 좋은 주식을 팔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싼 주식이 더 좋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늘 저는 실제로 좋은 주식이지만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일부 조금 덜어내고 진짜 싼 주식인데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더 샀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락장은 하나도 경험 안 하고 상승장만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이 어떻게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시장 물어보지 말라 그러고 시장은 저도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맞추는 투자자가 가끔씩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단타 트레이더들은 주로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성공한 투자자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대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얘기를 잘 안 꺼내는 거고요. 있긴 있지만 너무 소수니까 그건 도달하기가 너무 힘든 길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장 대응을 하시는 분 가끔씩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제 주변에 극소수로 있어요. 물론 투자 수익률이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한데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굉장히 유연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죠. 들고 있는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현금을 언제부터 들고 있었냐는 거예요. 5월부터 들고 있었어요. 5월부터. 네. 그때 많이 시세에 뽑을 거 많이 뽑았었거든요. 연초에서는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시세를 뽑았고 5월달까지는 화학 철강 섹터들이 시세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 갖고 있었는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5월달 충분히 털 수 있었거든요. 수익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계속 현금이야.
근데 사실 6월 달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6월 달 한 달 동안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는 거의 두 자리에 육박한 한 달에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그걸 다 놓친 거예요. 놓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을 놓칠 용기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이제 실제적인 궤적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시장을 맞추려면 시장을 놓칠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이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래, 아니면 1월 달에 시세 많이 나왔으니까 팔았어. 근데 2, 3, 4, 5 이거 계속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계속 흘려보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하락이 안 올 때까지.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운용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건 꽉 찼으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패스시키려는 건 수익도 패스시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같이 뭐요? 그러니까 뭐 오래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전문 투자자보다 일반 투자는 가능해요. 왜냐면 목표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면 뭐 예를 들어 그 올해 10% 났어? 오케이 땡큐 팔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래? 마냥 기다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현금을 보유해서 시장을 맞춘다는 건, 시장을 맞춘다는 건 매번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번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맞췄으면 기다리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여러 번 틀린 거지. 내 생각과 다르게 여러 번 시장이 다르게 간 거죠. 시장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그 원하는 시장에 왔을 때 그때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개인 단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카카오가 가장 이제 카카오 뭐 이런 주식들을, 그러면 HMM 이런 주식들을 못 갖고 있었고,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계속 횡보 중이고 또 좀 싸 보여서 싸 보여서 뭐 은행권이나 이런 주식들을 샀는데 네. 금리도 뭐요 왠지 안 오르고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네. 아 이거 과연 내가 잘한 게 맞나? 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구체적인 예를 물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네. 제가 저 같으면 대답을 해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갖고 있다가 또 은행주 갖고 있었어. 네. 근데 삼성전자도 고점 못 올라가고 빌빌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는 이번에 확 떨어졌어. 네. 근데 물렸어. 네. 그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왜? 은행주가 더 매력적이거든.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서 은행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님께서는 아직도 은행주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다시 매력적이 되는 거죠. 아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제가 연초에까지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작년 연말에서 연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얘기했고요. 그 다음 증권주는 사실은 1년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 업황의 호황이 지금 꽤 오래 가고 있는데 그 예 뭐 이게 회사를 말해도 되는지 뭐 엠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400조 정도가 고객들 돈이 거기 예. 그러니까 그 역대 최고 호황이거든요. 예.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면 근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이 원래 좀 뒤늦게 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권 좀 확 오르면 잠깐 조심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오르긴 했죠. 연초에. 네. 그러다 이제 계속 쉬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안 죽었잖아요. 이러면 내년쯤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증권주 내년 또 연말까지만 이렇게 호황장이 유지가 되면 주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한 두 배 올라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주식하고 뭐 그러니까 안 하시던 분들도 계좌를 다 열고 이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이 무너지면 또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가정법을 써서 내년까지 이 정도 수준의 장이 지속이 되면 이거 호황장이에요. 이 정도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단위 유지되면 제 생각에는 주가 답을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400만 정도가 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강도 그렇고요. 뭐 조선 뭐 화학도 그렇고 피크아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뭐 1분기 때 한 뭐 9조 정도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 한 10조 났어. 네. 야, 2분기 되면 그렇게 안 될 거야. 네. 2분기에 한 11조 내외 정도 날 것 같은데 12조 5천억 났어. 네, 네. 근데 뭐야? 아, 이게 또 정점이고 또 3분기까지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저 잘 나오는데 증권회사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조금 더 봐야 돼, 조금 더 봐야 돼 이런 식. 또 다른 종목들도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이 최고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주식은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개미들은 맨날 당하고 자기들끼리 안 오르면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여러분, 되거든요. 아, 여러분, 그 자기네들도 돈 못 벌어요. 제가 보기엔 그 자기네들 중에서 도문 애들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일단 뭐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못하고. 네네네. 그거는 저도. 투자를 못하고. 사실은 초과 수익 낸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을 이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버핏이 인덱스를 투자하라. 사모펀드 애들하고 인덱스하고 한번 시합해보자 하니까 사모펀드 애들 못 이기잖아요. 미국 사모펀드 애들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이제 올해 한국은 되게 특별한 해였는데, 공모펀드들 중에 가치주, 공모주식펀드, 공모펀드 중에서, 공모주 펀드 아니고 공모펀드 중에서 가치주 하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았죠. 많게는 뭐 3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금 특별한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그 시장에서 초과 수익 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만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막 매달리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 다 돈 못 벌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체크해야 될 건 그럼 피크아웃이냐? 피크아웃일 수도 있죠. 근데 4분기까지 실적이 나면 아니죠.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더 좋아지면. 근데 왜 자꾸 피크하냐면 1분기, 2분기가 역대 최강이었거든.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어?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혹하면서 일단 주가 먼저 떨어뜨린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이번 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잠재워지면서 주가 올라가려면 3분기 실적이 아니고 4분기 실적이 좋아야 돼. 3분기 실적 좋을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으냐가 문제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 시장 대응 어떻게 하느냐인데 추가로 더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장을 맞출 수 있는데 시장을 맞추는 게 정확히 다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다. 보통은 그렇더라. 보통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크게 성공했다는 그룹급의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냥 들고 가죠. 들고 가요. 그냥 몸빵 다 합니다. 네. 그 대단하게 그거 잘할 거라고 생각. 여러분 이거 그 아 내가 거기에 못 있으니까 막 환상을 가지시는 것들이 있어요. 좀 제가 이렇게 주식 좀 잘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환상을 품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돈 얼마 벌었어 하는데 그 돈 벌었다는 이게 대본 뻥튀기 되더라고요. 예, 뻥튀기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배진환 대표님 만났을 때 도대체 슈퍼기미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한 30억 정도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아니지. 근데 사실은 요즘 옛날이죠. 그건 옛날인데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슈퍼기미라고 일컬어지긴 해요. 네, 좀 우습긴 하지 그거는. 그래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슈퍼게임은 아직도 많이 안 올랐나 보다. 20년 전에 30억이면 아파트 몇 채니까 뭐 아파트 10채 값 아닙니까? 한 20년 전 얘기면 그럼 그건 슈퍼게임이 맞는데 지금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싸고 괜찮은 이익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면 좀 떨어 출렁거리다도 몸빵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몸빵하려고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몸빵하려고. 아 몸빵하려고. 몸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맞지 않잖아요. 내가 10종목을 샀어. 10종목 샀는데 아 이거 다 좋다고 생각해서 몸빵 다 들어갈 거였는데 맞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가요? 이런 게 한두 개 나오거든요. 네네. 아 내 분석이 좀 잘못됐구나. 아니면 회사가 변경됐어 그 사이에. 그리고 아 내가 예를 들어 2차전지에 너무 뽕을 많이 맞았어. 거기다 아 내가 중심을 잃었어. 그래서 선택을 잘못했어.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온다고요. 네. 그럴 때는 리밸런싱 바꿔주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같이 빠질 때 아니면 좀 덜 빠지더라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바꿔. 그러면 각도기님은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 오른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데 떨어진 회사가 있으면 네. 그 종목을 어쩌면 더 사는 게 지금 시장은 더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여기서 떨어지면 그럴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지면 한 10% 빠질 것도 같아요. 뭐 모르죠. 그건 정확히. 그러나 뭐 어느 정도부터는 그렇게 그냥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지 말아요.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몸빵할 때 덜 아파. 맷집이 생겨. 근데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 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내가 네. 샀을 때부터 올라야지. 얘 왜 내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2% 3% 내릴 때 내 거는 한 1% 내리고 다른 거 1% 오를 때 내 건 한 2% 오르고 네. 이래야 좋은 종목 아닌가? 네.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전 오늘도 좋은 기업이라고 막 열심히 샀는데 3.5% 빠지더라고요. 계속 더 4% 장중에 4% 빠져요. 계속 더 샀어요. 더 샀는데 그거는 딱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살 때부터 어떻게 사냐면 일주일 이주를 보고 사는 적은 없죠. 좀 시계를 조금 한 6개월 이상 그렇죠. 1년 보통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보니까 이거 싸졌네 더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 댓글에 그런 걸 막 KB님께서 KB님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입니다. 잡주는 상한가를 때리는데 좋은 주식은 왜 그런 게 없냐. 그러니까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고 싼 그러니까 갑자기 뭐 대통령 후보와 갔다 그래서 빵 오르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뭐 공부도 필요 없고 운의 영역이 아니냐. 뭐 대선 운의 영역은 맞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우리 케인즈 선생님께서는 주식 투자 미인대회라고 했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돌 선발 대회라고 하잖아요. 그때하고 이제 개념 조금 다른데 달라진 건데 미인대하고 비슷한 성향이지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애를 뽑아서 내가 피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그래서 그걸 세상에 내놨을 때 히트를 쳐야 되는 건데 히트를 못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그 신인 그룹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이펙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잘 나가더라고 실제로. 네, 실제로 잘 나가요. 깜짝 놀랄 정도 잘 웬일이야 막 할 정도 잘 나가는데 근데 EPX가 데뷔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온 세상은 트로트판인 거예요. 야 시기 정말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거 나오면 어떻게 돼? 근데 이제 그게 피크가 약간 트로트가 약간 피크에서 이렇게 자 고점 찍고 살살 내려올랑 말랑 하는데 아이돌이 나오니까 반응이 되는 거죠. 아이돌 그룹이 나오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 그 트로트가 피크 칠 때 아이돌 나왔으면 얘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의 영역도 운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골랐어. 좋은 기업을 골랐어. 근데 시장에서 부름을 받느냐. 이 부분은 운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그쵸? 음식을 차려놨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는 이제 뭐 신탁이 결정하는 거다. 근데 그 시장이라는 게 뭐 항상 책에서도 배우고 완벽하지 않고 시장이 항상 오른 것도 아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그분들의 그 주식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냥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라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봤을 때는 뭐 진짜 뭐 대선주 대마주 뭐 진짜 뭐 4대강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올라가고 4대강 부순다고 또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네.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대선은 실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체 있어요. 저기 그 기업의 본질 그 가치의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상으로서의 실체는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또 보시다가 또 다 대선주 또 이렇게 찾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 가지고 있는 종류 1, 2% 정도 게임 머니로다가 나 비트코인도 못했는데 한번 게임 해볼래. 이건 가능하겠죠. 이건 가능하겠죠. 뭐 근데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심력이죠. 뚝심을 가지고 몸빵하면서 남이 오르든 말든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이 뚝심이 실력이에요. 결국 지나보면 지금 그 증시각도기 TV를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몸빵하겠습니다. 제가 산 주식을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댓글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화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전문가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차트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아무 차트도 못 보면서 야, 몸빵하라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답이야? 그게 무슨 솔루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설득을 네. 좀 시켜줘. 아, 그럼, 지나보면 알아. 아, 지나보면 아, 지나보면 알고 경험해보면 알고 제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복리가요. 복리 개념 이해를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고 그때 그 박성진 대표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똑같은 얘기. 네. 아, 이거 이해를 못 시키겠어. 경험해봐야 알아. 그건 저도 최근에 네. 아,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이제 조카가 네. 주식 투자를 고모부는 얼마나 해? 이런 네. 질문을 해서 뭐 이런저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72의 법칙 이러면서 너네들이 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시큰 설명을 했는데 약간 멍 때리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아, 따끔한, 아 내가 또 너무 많은 걸 갑자기 얘기를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이제 네. 저는 신나서 있는데 네.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누려봐야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고수가 되면 될수록 고수와 중수와 하수의 차이는 성공 비율과 농도와 횟수의 차이예요. 그러면 또 저 투자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둘 다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삼성전자랑 뭐 이제 은행 주식을 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주식이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러면 은행은 더 이렇게 바닥이 단단해 보이니 그리고 오를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리밸런싱에 덜어서 은행 주식을 더 사는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얘 삼성전자를 판다는 네, 게 왠지 네. 내가 잘못 네. 판단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건 인정은 하셔야 되고요. 아, 인정해야 되나요? 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게 그런 그게 유연함이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왜 못 파냐면은 이거 팔았는데 이거 올라가고 세수상기 떨어질까 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경험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실전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다 하지 말고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는지 여부. 네, 그거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시장을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 갖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네. 말고 또 뭐 다른 대응 방법이나 네. 아니면 뭐 한번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워낙 지금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적 나오는 거 맞는지. 그러면은 저도 오늘 뭐 한 매입가에서 비싸게 산 쪽에서는 한 10% 아니면 한 5, 6%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적이 정말 싸요. 내가 좀 운이 없구나. 내가 좀 비싸게 샀구나. 아,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뭐 고객분들이 전화 오신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고? 막 떨어지고 이러면? 아직까지는 별로 그러신 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니, 없어요. 네. 일단 작년에 그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계좌를 안 쳐다볼 것 같고 네, 그분들은. 근데 이제 올해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죠. 2분기부터. 제가 안 쳐다보다가 올라오는 길에 제가 조회를 해봤거든요. 네. 아, 괜히 해봤다라는 생각을. 네. 아, 뭐, 그런 일은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네.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항상 알면서도 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샀던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만 언제 오를지는 좀 모르고 나는 네.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산 주식이니 네. 버틸 수 있을 거야 네. 라고 했는데 뭐요 막 다 떨어지는데 다른 것도 보다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혹시 내가 뭘 잘못 선택을 했나? 네. 아니면 내 주식은 좋은데 시장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바꿔서 주식을 빼야 되나? 이런 네.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 빼서 다시 적응을 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많은 분을 봤는데 제가 그런 쪽에 임상이 많지 않습니까? 빼고 못 사요. 그리고 다시 내가 뺀 자리보다 더 비쌀 때 사.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몸빵. 그래서 몸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빵하는 게 더 낫더라.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다시 못 사겠더라고요. 다시 못 사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하면 이게 맞을까? 의혹하다 못 사고 더 오르면 열받아서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썰을 풀죠 친구들한테. 네. 하, 내가 그 주식을 먼저 알았었는데. 지금 인버스 못 파시는 분들의 그 심리하고 역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아요. 이번에 인버스 떨어지면서 파실 수 있을까요? 계속 떨어질 것 같겠죠. 아직 본전이 안 왔거든. 못 팔아요. 그래서 몇 번을 경고를 드렸었는데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기회입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인버스 방법.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워서 못 팔린다고 하면 반대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세요. 반대 포지션을. 그래서 반대 문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산만큼은 픽스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인버스가 팔아질 겁니다. 네, 그런 방법. 저도 이거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봐가지고 알려드려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대응.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무자르듯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공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조금씩 조금씩 쉬워져요. 그 각동이님은 몇 년 정도 지나시니까 네. 얼마나 많이 멍들어 보고 깨져 보고 네. 머리카락도 빠져 보니까.